안녕하십니까. 자취율이 방문땡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굉장히 쉽고 들어가는 것도 별거 없지만 생각보다 있어 보이고 푸짐해 보이기까지 하는 참치 샐러드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파스타면을 1인분 양으로 준비해줍니다. 휙! 이제 파스타면 삶은 물에 소금 반스푼을 추가해준 뒤에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평소에 면을 7분 정도 삶았다 하면 오늘은 10분 정도는 삶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뜨거운 곳에 퍼져 있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쪼그라들듯이 냉파스타에 맞게 나중에 차가운 물로 면을 헹궈가 뜨거운 열기를 빼줘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오래 삶아주는 게 좋습니다. 면이 삶기는 동안 소스를 만들러 갑시다. 올리브유 2스푼에 짭짤하게 진간장 2스푼, 새콤한 식초도 2스푼 넣고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과 참기름도 반스푼만 넣어준 뒤에 잘 섞어주면 방구석표 야매 오리엔탈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휙! 인자 파스타면이 10분 정도 잘 삼켜졌으면 물은 다 버려주고 차가운 물로 샤워시켜주면서 까벅까벅 뜨거운 열기를 다 빼줍니다. 휙! 인자 이런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채소가 섞어져 있는 채소 믹스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적당히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러고 파스타면을 대충 올려준 뒤에 젓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주고 두세 번 돌려주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러고 이런 옥수수 통조림을 까가 샐러드 느낌 나게 옥수수를 적당히 올려주고 이런 참치 통조림도 참치 기름기를 제거한 뒤에 먹을 만큼 적당하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둔 소스도 흩뿌려주고 후추도 천재적으로 골고루 흩뿌려주고 이런 피자 먹고 하나씩 옆구리 빼둔 파마스 치즈가루도 흩뿌려줍니다. 치즈가루는 없으면만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넣은 건 생각보다 없지만 재벌이들처럼 풍성해 보이는 가성비 좋은 참치 샐러드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이제 한젓갈 치즈가 안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맛도 좋고 생각보다 푸짐해 보이는 게 마 다이어트 한다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거 샐러드 파스타 한번 만들어줘 보이소.